스페탄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도 시장이 오늘은 어땠나요? 조정을 했나요? 한번 봅시다. 어떻게 됐나. 자, 같이 한번 보자고요. 지수는 늘 이렇게 조정하고 가는 겁니다. 지금 721선에 부딪히고 내려왔네요. 그죠? 똑같이. 자, 이거 넘어가야 된다고 그랬죠? 이제 박스권에서 아직 넘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거다. 그죠? 역시. 뭐 그대로 지금 시행하고 그대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도 기관 외국인들은 매수가 담하는데 지금 인색합니다. 대부분이 지금 개인들이 매수해서 시장을 이끌어왔는데요. 이번 장은 특별하다 그랬죠. 기관 외국인이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는 날은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한 장이 일어날 거다. 이미 미국 장은 상당히 그래서 나스닥이 뭐 신고가를 계속해서 가고 있고요. 현재를 보면. 미국 현지 상황을 보면 나스닥은 지금 뭐 계속해서 신고가를 가고요. 반도체 역시도 신고가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보라고 그랬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여기 이번에 삼성전자가 8조 1천억? 어쨌든 어닝 서프라이즈를 했죠. 코로나 바이러스도 불구하고. 1월 달부터 12월부터 반도체 값이 오른다고 제가 그한번 얘기, 몇 번을 얘기한 것 같아요. 유료원 방에서도 자주 얘기를 해주죠. 이 익스체인지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보시면 되는데요. 어쨌든 반도체 값이 5월 달까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실적이 상당히 좋을 것이다 예상했던 것대로 여러분이 실적이 상당히 코로나에 불구하고도 많이 실적이 좋아졌다. 오늘 반도체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조정하면서 전체적인 반도체 종목들이 장비주라든지 소재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조정을 받았습니다. 자, 어떻든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보다도 훨씬 많이 올라가면서 삼성전자가 오히려 실적이 너무 좋아서 조정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죠? 지수가 오늘 조정을 했지만 나쁘지 않다. 언제나 이렇게 하고 가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럼 오늘 뭐 삼성전자가 이렇게 2.9% 떨어졌다고 그래서 당장 이게 또 무슨 삼성전자가 망하는 것도 아니고요. 앞으로도 또 좋은 일이 또 벌어지겠죠? 자, 이렇게 보시고요. 또 하나, 그래서 반도체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반도체 신고가 행진을 가고 있기 때문에 나쁜 것보다는 그래서 미국의 기술주가 네 가지 종목들이 강하게 올랐어요.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마가라고 그래가지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애플, 그 다음에 알파벳, 아마존 종목이 지금 강하게 신고가를 내고요. 거기에 아울러서 이제 또 하나 봐야 될 것이 여러분이 잘 보고 있는 테슬라지요. 여기서 보시면. 테슬라가 연일 신고가를 가면서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종목이 뭔가요? 바로 전기차 수혜주입니다. 중국에서 전기차가 지금 뭐죠? 판매가 25% 증가했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이제 더군다나 이제 거기에 납품하는 기업이 LG 화학이지요. 따라서 중국의 성장 속도가 좋아짐으로써 테슬라는 어닝 자꾸만 실적이 좋아짐으로써 주가는 계속 가고 있다. 신고가로 거기에 납품하는 기업이 이제 우리나라도 뭐 센트럴 모텍이라든지 우리 산업이라든지 UST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있지만 여러분이 가장 중요시해야 될 것은 실적이 개선되더라도 주가는 늘 조정하고 간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한꺼번에 질르는 투자는 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천천히 분할 매수해서 가면 여러분의 수익이 더 좋아진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뭐 조정했다고 시장이 끝난 것도 아니고 다시 떨어지는 종목도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더 좋은 일이 벌어질 수 있어서 여러분들은 좋은 종목을 가볍게 하고 가고요. 특히 너무 무리한 투자보다 삼성전자가 나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또 거기에 납품하는 기업들이 어떻게 실적이 좋아지고 가는지를 이번 주 실적 발표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종목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네, 두 번째 뉴스는 이제 이번에 오늘 나온 뉴스가 뭐냐 하면 자, 그동안에 수소 충전소를 짓기는 했지만 그죠? 대체적으로 자가용 위주로 갔는데요. 이제 서울시에서 수소버스를 1,000대를 도입하겠다.
빠르면 그래서 9월부터 강서라든지 강서 진관회동 같은 경우에 이제 버스 대형 버스 154번이 있나요? 이런 것들 공영차고지를 두 곳에서 9월부터 공사가 들어가서 서울에 이제 수소버스를 1,000대를 운행하겠다. 그죠? 그러면 어떤 종목이 수혜가 날지, 그럼 수소 충전소는 당연히 우리나라 양대가 하고 있는 것이 효성중공업하고 EM코리아입니다. 지금은 수소차가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지만 오늘 막판에 끝나면서 계속 강하게 올라오면서 빠른 속도로 진척되는 걸볼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진다이어 같은 경우에 막판에 막 올리면서 신고가를 내서 멋진 모습을 보였죠.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들고 가야 되는 거냐? 중요하다. 자, 그래서 강서와 진관 공영버스 차고지 두 곳을 500km 기준의 수소 충전소 건설하는 공사에 들어갔다. 자, 2021년도에는 또 2022년 중랑 염곡동에도 대용량 수소 충전소를 건설할 예정이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서울시의 통과를 하면서 3차 추경 예산에서 강서에서 충전소를 짓기 위해서 예산 120억 원을 신규 편입했다고 그랬어요. 자, 어쨌든 충전소별로 규부지가 이제 커지고, 그 다음에 충전소를 설치함으로써 버스가 1,000대를 운행할 수 있는 2022년도인가요? 이렇다면, 수소버스에 들어가는 부품주들이 당연히 실적이 좋아질 것이고,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이 매수하면 좋은 일이 벌어진다. 따라서 뭐 일진다이아라든지, 그 다음에 효성 첨단 소재라든지, 수소 관련 종목들이 당연히 나갈 수밖에 없는 사실이죠. 꼭 잊지 마시고요. 이런 종목들을 매수하는 전략으로 가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또 하나가 이제 세 번째 뉴스가 나오는데, 세 번째 뉴스는 일단, 이번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게임 업체들이 상당히 주도주로 가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역시 게임이 지난해 수출액이 69억 8,183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8조 3,132억이라고 그래요. 이 콘텐츠 수출액의 67.2%를 차지하는 수치 정도니까 게임주들이 굉장히 좋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게임주가 지금 주도주로 가고 있는 종목들이 많지요. 따라서 뭐 NC소프트는 올라갔다 지금 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오이즈, 그죠? 다음에 W 게임즈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미투온, 요거는 이제 카지노 게임 신고가를 내면서 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당연히 게임주에 대한 기대감, 또 그것이 지금 차트로서 얘가 주도주로 가고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주도주를 잡아야 되는데 어떤 종목을 잡을 것이냐는 여러분이 고민을 하시고 어떤 실적이 좋은 것을 파악해보고 매수하면 좋은 일이 벌어진다. 이 게임주가 주도주로 다시 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게임주를 살수 있는 여유가 생겨야 됩니다. 이것은 시장이 새로운 종목으로 나아가는 기준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미투온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저것도 그렇고, W 게임즈도 그렇고, 지금 뭐 네오이즈라든지, 그 다음에 펄어비스도 나갔나요? 모르겠네요. 펄어비스라든지 또 엑토즈 소프트, 이건 소프트웨어도 강화해야 되나요? 어쨌든 게임주가 지금 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다음에 미국 머스크에서 발동된 게임 저기 수소차의 수혜주가 또 하나 있죠.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게임 산업이 콘텐츠 산업의 수출을 비중이 2위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걸 기대하고서 게임주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매수하면 지금도 아직 갈 길이 멀다. 이제 주도주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그 매수에서 큰 수익을 가져가는 전략을 가져가야 됩니다. 오늘은 제가 준비할 게 있어서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는지, 어떤 종목이 나가고 있는지, 오늘은 전체적으로 IT 종목이 조정을 했으니까요. 그걸 감안하시고
또 그러면 끝나버리는 건 아닙니다. 또 다시 조정하고 또 나가 있기 때문에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미 신고가 행진을 가기 때문에 여러분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다면 반도체는 또 다시 실적 개선을 가니까 주도주 대열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롭게 들어가는 주도주군이 게임이 어떤 효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여러분은 게임주를 들고 있든 뭐 IT 종목이 있든 팔아서는 안 되는데 나는 주도주 가는 종목을 몰라서 안 삽니다. 그건 유료방송에서 배우는 건데요. 이래서 주도주 가는 종목을 여러분이 잘 살 수만 있다면 이제 주도주가 뭔지 그 다음에 어떤 종목이 주도주로 나가는지를 알고 있을 때 수익은 더 커진다는 거죠. 삼성전자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더라도 삼성전자 납품하는 기업을 매수했을 때 더 큰 수익을 준다는 얘기를 끊임없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이 그렇게 변모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동학개미운동에 빠져가지고요. 진짜 가야 될 종목을 못 사는 바람에 수익이 적다. 이 정도만 여러분이 아시고요. 자, 중국과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짧게나마 여기 요 정도 시간에서 오늘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이 좋아요, 구독은 컨텐츠 제작에 상당히 도움이 되니까 여러분이 꼭 들으셔서 좋은 행운 가져가시고 수익도 커져서 여러분의 주식 투자가 행복 투자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